월스쿱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지금 한국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새벽 2시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잘 시간이었거든요. 바로 잠은 안 오고 막 유튜브 보고 그냥 누워서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댓글 뭐 DM 막 저한테 베트남 구독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MCK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이거 꼭 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깐 잠이 올 뻔하다가 잠결이지만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잠이 확 깨버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MCK 그리고 여러 아티스트들이 한국의 전설적인 보이밴드죠 빅뱅의 하루하루를 트리뷰트하는 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요즘 힙합의 흐름을 또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린다면 옛날에 유명한 음악들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막 재해석하는 흐름들이 요즘에 좀 트렌드거든요. 뭐 힙합이건 드릴이건 뭐 요즘에 R&B건 다 그래요. 근데 빅뱅의 하루하루를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곡을 만든다는 거는 살다가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가지고 제가 졸음이 싹 다 달아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일단은 여기 MCK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테이지도 있고요. 오리진도 있고요. 저스타티도 있고요. 성트람도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이 마치 빅뱅의 롤을 하는 것처럼 뭔가 프로젝트 그룹명 같은 게 있나 봐요. 우노론 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해보니까 빅 익스플로전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 콩칸청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Not Important라고 구글 번역이랑 파파고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베트남에서도 빅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군요. 사실 빅뱅은 한국 케이팝 역사에서도 전설적인 그룹이 되어버렸기도 했지만 한국 힙합에서도 전설적인 그룹입니다. 빅뱅은 처음부터 힙합,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룹이고 이런 하루하루나 뭐 거짓말 같은 곡들은 좀 하우스나 일렉트로닉한 음악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근본은 힙합이었어요. 한국 힙합에도 거대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그룹이 저는 빅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빅뱅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짓말이나 하루하루 같은 곡들을 더욱더 많이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가 빅뱅의 어떤 프라임 타임 최전성기였었기 때문에 그게 2012년인가 2013년도에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략 한 11년 전 12년 전에 나왔던 곡이 하루하루인데 이분들 방식으로 재해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 진짜 이게 너무 놀랍고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망치로 한 대 맞는 느낌이에요. 야 이거 새벽 2시 반부터 저도 영상을 이렇게 긴급하게 찍고 있는데 영상부터 한번 봐야겠죠?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노론 콩콴트롱 볼게요.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테이지죠? 자. 테이지가 그러면은 오! 복장마저도 똑같아. 저게 아마 탑 T.O.P가 입었던 옷을 거의 흡사하게 입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구했냐? 오, MCK가 GD죠? 오. 오, 한국어 자막도 있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을 것이다. 오. 야, 이거 뭐지, 이거? 야, 자 재해석을 했는데 드릴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약간 샘플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드릴로 바꾸는 것도 이거 난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놀라운데? 그래 맞아요. 원래 오리지널 뮤직비디오에서 T.O.P와 GD가 한 여자를 두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지와 MCK가 각자의 역할로 싸우는 거죠. 오케이. 말리는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뭐 저스타티도 있고 오리진도 있고 뭐. 야 이거 어떻게 전개될까? 테이지가 씬스틸러야. 테이지가 T.O.P의 어떤 래핑 스타일? 바이브 같은 거를 어느 정도 갖고 와서 드립플로우로 재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해요. 그렇다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또 드릴로 갖고 오고 저스타티 목소리죠. 그러면은 저스타티가 대성? 태양? 그런 역할이겠네요. 와. 아니, 그 뮤직비디오의 그 장면을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했어. 원곡과 거의 비슷하게. 야. 아니, 이러면은 그 응급실 장면도 나오겠네. 아, 이 장면도 맞아. 원곡에 다 있었잖아. 오리진이죠. 맞아. T.O.P가 자신의 차에서 GD가 사랑하는 여자랑 뭔가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를 보고 GD가 화가 나서 이제 T.O.P의 차로 가서 뭔가 막 윽박지르고 화를 내는 장면이 뮤직비디오에 나오잖아요. 그걸 또 구현을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저는 또 하나 놀란 게 저스타티의 목소리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K-POP의 가요 멜로디잖아요. K-POP의 멜로디와 저스타티의 목소리가 잘 묻어가네. 맞아. 여자 병실에 있었지. 그래, 저 흑백화면. 야, 이거 어디까지 재해석을 하는 겁니까, 이 영상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저 흑백화면으로 나오는 촬영지가 한국에서는 빅뱅의 하루하루를 생각해보면 아마 저게 아마 서울 성수동일 것 같거든요? 그 성수동 느낌의 그런 분위기도 트남에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흡사한 곳에서 찍은 것 같아. 반지 건네줘야지. 이것도? 맞아. 자막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이제 그녀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고 이제 퇴장을 하죠. 동사가 빠진 것 같아. 야 대박이네. 오마주도 있고 샘플링도 있고 트리뷰트송도 있고. 아 나 너무 놀라운 아이디어라서 영상 보면서도 지금 말이 안 나와. 어떻게 빅뱅을 트리뷰트할 생각을 한 거지? 맞아요. 여자가 숨을 거두고 막 GD가 막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MCK도 절규를 하겠네. 야 이거를
썬퉁 MTP의 이름이 있네요. 저게 뭐죠? 아 진짜 저 근자의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본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이다. 와 저도 MCK가 뭐 한국 힙합이나 K-팝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빅뱅을 트리뷰트하는 뮤직비디오를 찍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빨리 이거 보라고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 사실 저는 뮤직비디오를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이라서 뮤직비디오에 그 빅뱅의 하루하루에 쓰였던 어떤 화질이나 그 색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최대한 그런 무드를 이 영상에도 거의 흡사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자, 이 영상은 종합해보면 굉장히 많은 흥미거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빅뱅의 음악을 여기서 소환을 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게 빅뱅의 하루하루 뮤직비디오를 한번 봤어요.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최신 댓글을 보니까 베트남 분들이 벌써 이미 댓글을 다시더라고. 요즘 힙합의 트렌드가 샘플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옛날에도 샘플링을 했었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사운드에 과거에 뭐 90년대, 2000년대 유행했던 음악들을 갖고 와서 재해석하는 흐름이 요즘 힙합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미국이 그래요. 근데 MCK와 이 멤버들은 빅뱅의 음악을 가져와서 그것도 드릴로 재해석을 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디테일한 장면 하나, 아웃핏까지도 최대한 빅뱅의 하루하루에 근접하게 입으려고 했던 것도 너무 놀랐고 생각보다 테이지의 연기력이 너무 몰입을 한 것 같은데? 너무 멋있었어. 그 T.O.P가 그 뮤직비디오에서 랩하면서 연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또 카리스마 있고 뭔가 사람이 좀 아우라가 있잖아요. 테이지한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테이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어 자막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이분들이 빅뱅을 이렇게나 좋아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스타티의 그 하루하루에서 훅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어쨌든 한국 가요의 어떤 고유의 어떤 멜로디? 바이브 같은 게 있는데 저스타티가 목소리가 생각보다 그 한국적인 멜로디에도 잘 묻어. 그것도 놀랐고.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영상 다 보고 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 빅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빅뱅이 공식적으로 뭐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거의 빅뱅이 해체를 했다라고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멤버 중에 승리 같은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사건의 연류가 되어 있고 빅뱅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YG와의 재계약도 하지도 않았고 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있고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빅뱅의 음악 여정이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빅뱅을 다시 소환해서 이렇게 보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정말 창의적으로 재해석을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K-POP의 가요의 느낌도 조금 있으면서 또 랩벌스에는 또 드릴을 가져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편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이런 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영상이 조회수가 저는 너무 궁금해져요. 아 자고 일어났을 때 많이 떡상을 해있을 것 같아. 이거 아마 베트남 힙합 팬들이나 베트남에도 빅뱅 팬들이 많겠죠? 보면 아마 굉장히 놀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